저기에 맞춰서 본다면, 마지막으로 한번 잠깐 본다면, 1차 도형은 아까 세 번 걸린 도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S가 1차 도형인 거예요. 그리고 2차 도형은 사실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선생님들은. 2차 도형은 여기서는 이제 세모가 2차 도형이에요. 저와 똑같죠, 환경이. 그리고 3차, 4차가 있는데, 그 나중에 기회를 말씀드리고, 이 전체 도형을 이제 분석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처음 이렇게 봤을 때 이거 어떻게 분석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2, 3의 오른손잡이라고 기준을 봤을 때 9가지 분분을 나눠되겠죠? 나눴을 때 1, 2, 3, 4, 5, 6, 7, 8, 9요. 자, 이제 분석을 할 때 좋은 것부터 얘기해주고 나쁜 거 얘기해 좋아요? 아니면 나쁜 걸 얘기해주고 좋은 거 얘기해 줘요? 그쵸? 또 어딜 가면 다 좋은 것도 얘기하려고 하는데 저는 무조건 나쁜 것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쁜 것도 얘기해주고 좋은 것도 얘기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경우 여기가 9번 자리고 8번, 7번 자리예요. 그래서 점점 따라 올라가면 돼요. 일단 9번에 나온 것도 없죠? 일단 우리 S를 만났어요. S가 뭐였죠? 해석을 할 때 이 가치관 자체가 S는 감정이에요. 그러면 S가 8번 자리에 있다는 얘기는 뭔가 감정이 지금 다운된 상태죠. 그리고 옆에 앉으면 네모가 보여요. 네모를 해석을 할 때 네모는 가치관 자체가 공동체 또는 지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보통 대부분 공동체를 좀 많이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감정이 다운되어 있는데 공동체에서 감정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랬다 다시 우리가 딱 보니까 동그라미 만났어요. 이 동그라미는 아까 얘기 말씀드릴 때 사람이나 아니면 환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와서 감정이 다운되어 있는데 공동체예요. 근데 공동체에 보니까 사람일지 환경일지 뭘지 어쨌든 그 관련된 부분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다운되어 있는 감정을 왜 다운되어 있는지 봤더니 공동체에 있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 공동체의 환경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 마음이 이거 내 마음이었잖아요.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S. 근데 S가 뭐에 예쁘진 않아요. 도형에서는 건강한 도형 자체가 뭐냐면 올바르게 그린 도형들은 예쁘게 그린 도형들은 괜찮다고 보시긴 하지만 이건 약간 좀 늘어나거나 약간 뭐에 달라요. 그러니까 이 S, 이 내 마음 안에 지금 현재 이 감정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 감정에 신경 쓰는 게 공동체에 있는 어떤 사람일지 환경일지 모르지만 그에 관련된 부분인 거죠. 그래서 봤을 때 4번의 자리에 왔어요. 삼각형. 삼각형은 일이냐, 뭐 꿈이냐, 목표냐 막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삼각형 자체는 사실 이분은 학생일지 직장인지 모르니까 근데 만약 예시로 직장입니다. 라고 본다면 삼각형은 그냥 일일 가능성이 좀 높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삼각형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에요. 1, 2, 3, 4 긍정의 자리였으니까. 그리고 또 올라왔을 때 2번이 여기 있는데 S가 여기 또 여기 있어요. 다운되어 있지만 S가 위에 있거든요. 이걸 원래 해석할 때 이 자리가 9가지 영역이라고 또 해석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냐면 이 자리는 하나는 이 자리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이 자리는 노력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감정에 대해 노력을 하고 있는 자리예요. 제 건 아닙니다. 제 설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풀어 쓴다면 이분은 감정에 대해서 지금 뭔가 계속 고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근데 어떤 감정이냐 봤을 때 감정이 다운되는 건 그것도 공동체고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에요. 공동체에 있는 사람한테 이제 고민이 감정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1에서는 그나마 좀 괜찮고 그래도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감정 때문인지 몰라도 감정을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를 좀 볼 수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도형이신 약간 단순하게 볼 수 있는 원래 더 깊게 보면 정말 깊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니까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